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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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안에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주 예수 사랑 어디에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님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존재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여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어요.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다시 한번 주님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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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주님 감사 감사합니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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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부려봅시다. 열매 찾자 이거 곱씩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거울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곱씩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을을 주님 주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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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씨를 씨를 뿌릴 때에 달지 아니할 슬퍼하며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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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을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달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씨를
일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믿음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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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달을 날아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내 맘에 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모든 던져버리고 주 예수 영광
싸울지라 죄악 벗어 명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신발을 벌리니 눈 부어주시며 무서워 기다리시니 너 벗어나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슬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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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거슬리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박혜영 찬양사역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은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나라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치, 경제 모든 소소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를 억압하려는 악법들, 차별금지법, 동성혼인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 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 시간 또 우리 강사님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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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많고 많은 아버지여,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아버지여,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택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땅 아버지 유교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폐허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아버지 젊은 아버지 청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자유를 허락해 줬지만 아버지 그러나 지금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다시 아버지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 악하고 아버지 없는 죄 많은 세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책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신 이 자유를 아버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공산 아버지 사상과 아버지 사회주의와 아버지 주사파 종북 좌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아버지 피로 지킨 아버지 이 땅 자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 대통령의 모든 아버지 유종자 근세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다며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독교를 아버지 이제 아버지 가발에는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아버지 동성혼인분들이 아버지 국회에 상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계기를 깨하는 모든 아버지 조장하는 아버지 국회의원들 하나님 아버지 토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아버지 위반하는 그 모든 아버지의 법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운 아버지 강사님에게 기름이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약속된 주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울 김포 영광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박영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불의 전차와 같은 강한 용사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늘문이 열림을 감사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 듣는 자리 뜨거운 눈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바라본 얼굴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에 복이 담아지게 하시고 귀신들은 울고 떠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은 열리게 하시고 묶인 문제는 풀리게 도와주시며 안 되던 일들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병 때문에 올라온 살아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나와서 모든 묶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오살리 기도원 가운데 하버링 운행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쌈마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시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줄 줄로 믿고 그 심령들에게 불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불의 전차와 같은 강한 용사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시 불의 전차와 같은 강한 용사가 되라. 여러분, 불붙은 전차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향하여 너는 가라, 가서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을 주어 복음을 깨닫게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그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방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불밝기를 달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 성도들아, 이 시간 찬양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임차하며 찬양 한번 합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로다. 받을 기 성령님의 은혜 역사, 성령님의 은혜여 우리 마셨네, 마셨네.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시 은혜 받을 기회.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못 받아들이는 기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 다 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채 주님 가슴 태우는구나.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더욱 사랑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습니다. Listen to the whole world. 온 열방은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열방은 구원받을지어다. 아멘. 온 열방은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목사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거대한 재벌로 만들기 위함도 아닙니다.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걸 믿는 사람은 아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과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이 불이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만 가지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불을 받고 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불이 그 심령에 떨어지면 문제는 해결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는가 그럴거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살리 기도는 제가 알기로 46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요다오미 공동묘지가 있죠. 여러분 46년 전에 공동묘지 관리 창고에서 시작한 기도원이 여기 원장님께서 그때 찬양이도 하셨어요. 지금 원장님께서 그때 청년 때 찬양이도를 하셨어요. 예, 제가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박목사 내가 오살리 기도원 초창기 때 찬양이도자야. 예. 근데 그때 얼마나 이 그 조그마한 창고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 군부대가 많습니다. 고초에 군부대에서 보초를 쓰다가 아 이 창고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환상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밖에 쓰들고 불 끌어왔다는 거야. 예? 그만큼 불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곳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 불의 진원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 안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있어오니 온컨대 여러분 불 받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길 오늘 한번 박수를 한번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불의 전차, 불타는 전차가 열방을 향해 달려가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별명은 콧불소 목사입니다. 어찌 코뿔소처럼 생겼습니까? 꽃사슴처럼 생겼지 제가. 근데 왜 별명이 코뿔소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그 구원의 뿔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그 뿔의 방향을 맞추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브렉스루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불을 받고 불의 전차가 되어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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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코뿔소의 뿔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뤄내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첫 수송아지의 위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뿔로 땅까지 들이받는 거예요. 예,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예,
그 귀한 권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 권세가 있는데 왜 기죽어 있습니까? 왜 여러분 눌려 사는 것입니까? 어떤 명들을 결박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들어 힘입어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바로 그 세간을 늑탈하게 쓰는 그를 결박한 후에야 그것들을 늑탈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단을 우리가 결박시킨 다음에 우리가 뺏긴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뺏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것들을 뺏어와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재정을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재정인데 마귀역을 뺏어갔습니까? 다시 그것을 세간을 늑탈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권세는 그 사단을 능히 결박시킬 만한 위대한 권세라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하시고 박수 영광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오살리 기도원은 한국교회에 가장 대표로 하는 기도원이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찾아오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차를 몰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해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된 걸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믿음 약해질 때, 기도가 약해질 때 다시 와서 이곳에 불 붙고 갇히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 오살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올 때마다, 강사로 올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에요.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짐을 싸서 올라오네 내 고향 오살리에. 나를 고쳐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 감인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놓아 주께 외치니, 주여 들어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 삶 올라오네 내 사랑 오살리. 집을 꾸려 올라오 내 사랑 예수님께 큰 박수 드릴 것만 그럴거니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의 증인 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흥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전혀 어떤 흥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룹바벨이라는 그런 그 믿음의 선배가 큰 산 안에는 무엇이냐? 아니, 산이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걸어요. 집이들 또 어떻게 그 산에 가잖아. 등산 좀 올라. 가을에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산한테 시비 걸어봤어? 안 걸어봤죠. 아, 근데 이 수룹바벨이라는 믿음의 선배님이 큰 산 안에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수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every each problem, every authority, even death power, 어떤 권세든 죽음의 권세들까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큰 산 같은 장애물이라도 우리는 부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불의 전차는 그 산도 소용없어 불지르며 가는 거니까 다 타버리고 길을 여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길을 여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불의 그수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원하면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불이 앞서가며 불을 지르며 앞서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홀연히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임하여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수가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머리에 각각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불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한 불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살리기도 본당 본성전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꼭 필요한 기름부음과 불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으며 이 시간 수도와 물 줄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르르 할렐루야. 그 불을 자세히 보면 그 불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맞춤불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비 전문가가 기름 부음 받은 전문가를 이기는 겁니다.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비 전문가가 기름 부음 받은 전문가를 이겨낸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비 전문가여도 기름을 부음 받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은 그 기름 부음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 겁니다. 형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에게 찾아갔는데 그 형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그 엘리압은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이었는데 그는 전문가죠.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는 그 호령하는 그 거인 골리앗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니까 자기가 돌진해 나가면 그 골리앗의 아침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스룹바벨이 큰 산한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 거다. 골리앗이 떡대 있게 서 있지만 내가 몇 번 돌리고 치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릴 거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문가 아니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음 받고 나가 사업하시고,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목회하시고, 기름 부음 받고 나가 선교하시고, 기름 부음 받고 나가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전문가를 기죽이는
기름 받은 불 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여 주 깨닫는 사람 박수령한 그럴거리 할렐루야.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인 거예요. 책깨나 읽었고 나이깨나 먹었고 돈깨나 벌어봤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만 임하면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한 시간 전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되느냐, 38킬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m72의 키를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38킬로면 거의 뼈에다가 가죽만 도배한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생명에 다시 기회 주시옵소서. 제가 이 생명에 다시 한 번만 세컨 찬스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엎드려 기도원에 그 깊은 산에 엎드려서 홀로 깊은 마음을 지으며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불이 내게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니까 나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둠의 영이 내게서 싹 빠져나갔어요. 하늘에 불이 임하니까.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절망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세컨 찬스, 이 세 명에 다시 한번 기회 주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내 삶의 절망을 끝장내더라 그 말입니다. 눈꽃마저도 보이지 않던 희망이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불이, 그 불이 그 모든 문제를 살라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그 불로 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음욕의 죄악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온갖 죄의 유혹들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귀 역사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도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멸하는 불에 터치를 받은 사람들은 치료되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그럴 거리 할렐루야.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그가 내게 와 나를 만졌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은 대추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은 신랑이 올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오기 임박했는데 신부들이 잠들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잠들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잠자리에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맞는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마지막 때를 말씀한 다음에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줄 종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야. 내가 와서 그 종을 보면 그 종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 교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려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거리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랩처,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곧 오실 것입니다.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흰옷 입고 팔딱팔딱 뛰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불의 전차가 되어 뜨거운 심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럴 거리. 할렐루야. 니시부터 빠여. 다시 니시도 빠여. 영어를 쓰니까 못 따라서 하시네. 이게 수준이 있는 분들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And take the nation. 열방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열방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물론 제가 서울 영광교회와 김포영업교회를 담임하는 노컬 처치 목사기도 합니다. 저는 100여 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불이 붙습니다. 저 아프리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에 가서 주의 종들에게 불을 붙이고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을 갖고 그들은 그 험악한 산지에 그 오지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불의 전차 강한 용사들은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4장 16절로 17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유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는 복음을 전한 걸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라고. 아멘. 죽기까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죽을 때까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거리.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악한 법들 절대로 이민접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효화시키는 이 악한 영들의 그 역사가 지금 사상의 공방전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불세례가 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그 정도 내주의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사역적 기름 부음의 단계입니다. 다 같이 사역적 기름 부음의 단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몸에 부어지면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 남동아 종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각종 은사들의 수단을 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박수로 영광 그럴거리. 할렐루야. 우리의 성품에 부어지면 이 성령의 불이 부어지면 개떡 같은 지랄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아주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지면서 아주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이 불이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부어지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형통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슈퍼내추럴 파이낸스, 여러분 초자연적인 재정의 기름부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러클 머니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머니, 미러클 머니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고한 거 아닌데 기도로 이끌어내는 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로 재정을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혹시 박영민 목사를 검색하면 재정의 기름부음이라는 설교가 굉장히 많이 제가 설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그 기름부음이 그대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재정의 이동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방의 재정이 내게로 올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을 통해 그를 말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방의 재정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느냐? 미러클로 온, 기적적으로 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재정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이 삶에 부어지면 그 재정의 초자연적인 역사 나타나고 재정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룹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면 가정이 쪼개지고 짝짝 갈라지고 아프고 여러분 어려웠던 가정이 행복 모드로 다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적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불받아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왕권적인 기름부음의 단계입니다. 다 같이 왕권적인 기름부음의 단계. 이 단계에 이르는 권세 있는 불을 받아야 이 불을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왕권의 기름부음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말 한 대로 되는 겁니다. 선포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선포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뭐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잠시 치료하기 위해서 불을 부어준 게 아니에요. 그 불은 지금도 내 가슴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병 때문에 고통당하다 보니까 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뭐 부모님이 아프면 아이들한테 물어봐. 너 꿈이 뭐냐? 거기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럽니다. 왜? 그 아픔을 당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 이거야. 자기가 의사 돼서. 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갑자기 장애인이 됐지 않을 때는 잘 몰라. 근데 후천적 장애, 교통사고나 장애인이 됐어. 그러고 나면 장애인이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힘든지 알게 된다.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장애인 사역자가 되는 거야. 그게 그런 것처럼 말. 제가 이제 병이 걸렸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강주에 전라남도 강주 이제 조선대학교라고 거기 이제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는 대학생 때. 제가 이제 거기 옆에 가면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기독병원은 전도하는데 저는 시비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병실마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덟 침대가 이렇게 이제 일반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중에 한 분은 꼭 들어요.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너무나 간절하게 젊은 청년이 막 기도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옆에 사람들이 그 기도에 감동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면 딱 둘러서요. 여덟 침대가 다 모여.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말씀 전해주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여덟 침대가 다 났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여덟 침대가 바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저 차를 밟으라고. 예, 이제 그러게 한데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그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이 해진 돌다가 아니 병실이 하나도 없네 사람이 어디 갔어 간호사 이 환자들 퇴원했는데요. 어떻게 퇴원을 내 허락 없이 다 나와가지고 퇴원해버렸어요.
아이고 젊은 청년이 뭐 대학생이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다 나왔다고. 아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내가 주고왔거든요. 예, 간호사 전도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좀 만나세요. 나는 또 혼날 줄 알았어요. 왜 병원 장사 안 되게 하냐고. 그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내 친구 닥터 김이 내 병을 못 고친다 이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기 암인 거야. 그래가지고 형제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령아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를 보내고 막 그 병원 망해버릴 뻔했습니다. 내가 서울로 다시 오지 않았으면 망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비전문가, 저는 신학생도 아니잖아. 공대생이야. 라디오 고치는 사람. 물론 라디오를 잘 고치지는 못해. 교회를 이제 내가 공대생이니까 성도님들이 탁구물 고쳐달래. 선풍기도 가져오고 테레비도 가져오고 라디오 가져오고. 나는 분해는 잘해. 분해는 도라이버로 분해하세요. 분해는 잘하는데 조립은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다 고장나가지고 저 박선생한테 저 테레비 가져가지 말라고 저 짜가라고 이래가지고 저는 뭐 비전문가, 이것도 비전문가지, 내가 신학도 안 한 비전문가잖아. 그런데 비전문가에게 불이 임하니까, 에? 전문가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와서 고침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박수령관 그럴거리 할렐루야.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예, 그 불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 미디안 광야 속에 흔히 있는 스네라고 부르는 그런 그 잡목가에 속한 나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 여러분 그 거대한 제국의 애굽의 바로가 그 앞에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떨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사람 박수를 영광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왕권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돼. 아멘. 예, 왕권적인 성령의 불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시작했지요. 예. 그래서 전기장판을 깔고 3년을 살았더랬습니다. 방에 물을 떠놓으면 겨울에는 방 안에 있는 물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얼어 죽을까봐 마스크를 두 개 세 개, 양발을 두 개 세 개 겹쳐서 이렇게 씌우고 채우곤 했었습니다. 교인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힘들지요.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인 3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명. 3명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3명이 모여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딸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 가장 낡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낡은 차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석에서 길바닥이 보입니다. 왜냐면 차 바닥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 차가 타이어는 계란식으로 생겼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근데 보험료를 낼 게 없어서 책임보험만 15,000원 내고 타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 차는 한 시간 만에 한 번씩 물이 새니까 1리터씩 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자를 제끼고 거기 커버를 열고 물을 집어내, 이래야 가는 차예요. 물론 에어컨은 안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따뜻한 바람은 나와요. 겨울에 그래도 나에게 따뜻함을 주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의 이름을 로시난테라고 지었죠. 그 차를 로시난테는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는 비루먹은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 차가 꼭 비루먹은 말처럼 생겨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팔팔 올림픽으로 내가 박사과정 공부하러 다니는데, 예, 학교 가다가 팔팔 올림픽에 올림픽도로에 쉬어가지고 이 주인을 굉장히 힘들게 난처하게 만들었던 그런 놈입니다. 그래도 그런 놈을 제가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전교인 수련회 간다. 그 차에다가 전교인 태우고 김밥 꼭꼭 말아줘, 꼭꼭 눌러줘, 옆구리 터져버린 김밥 노래 부르면서 김밥 사가지고 전교인 수련회를 가고 그랬습니다. 행복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그 세 명 중에 한 분의 남편이 토요일 날 우리가 전교인, 우리는 모든 전교인만 동원합니다. 청소도 전교인 동원해. 세 명만 오면 되니까 전교인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죠. 아, 제가 이 담임 목사인데, 예, 내일 주일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미소를 지어주셔. 아, 사람 참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이분, 내가 그분이 이제 충청도 분인 걸 내가 알았어. 충청도 사람들은 착하잖아. 충청도 사람 손 들어봐. 봐봐, 착하게 생겼잖아. 예, 내려 내려. 다 착하게 생겼어. 그리고 예, 그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아, 내일 이제 남자 선도가 드디어 하나 생기는구나. 잠이 안 오는 거야. 예,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강대상에 이제 예배 시간을 섰는데 교인 3분의 1이 빠져버린 거야. 한 명이 안 나왔어. 한 명이 안 나오면 전교인에서 3분의 1이 빠진 거니까 설교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일찍 끝냈어요. 그 엄마가 이제 미양이 엄마가 빠진 건데 남편 같이 오기로 했던 엄마가 빠진 거야.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는 거예요. 핸드폰 그때 없을 때입니다. 26년 전이니까. 제가 나이가 29살처럼 생기죠, 그죠? 그래 안 그래? 29살 같죠? 에이. 그러면 내가 개척을 한지 26년 됐으니까 3살 때 개척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이해가 안 돼도, 예, 하나님 은혜로 이해를 하셔. 근데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세상에 세상에, 나 살다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네.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거야. 세상에 잘생긴 게 죄입니까? 잘생긴 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잘생기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의 쓸쓸한 모드로 만들어버리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너를 그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너무 섭섭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불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 세 명이 열 명이 됐고, 열 명이 오면 하나님 백 명을 보내주세요. 백 명, 백 명, 오늘 한 대라도 백 명, 오늘 한 대라도. 주님이 영어를 잘 좋아하실까봐. 백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원사우전. 그래서 하나님께 또 천 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을 구하나? 백만 명을 구합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 경과. 그럴, 할렐루야. 나는 이제, 예, 하나님, 제가 이제 뭐 교회당 더 엄청나게 비싸게 질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송 소개자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제가 최초로 방송 소개자가 됐어요. CBS에. 예? 뭐 20년도 넘었어 제가 방송 소개한 지. 예. 최초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방송국에서 제 설교를 올리고 싶다 이거야. 아, 이래가지고 저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저는 방송국에 헌금할 돈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상관없대. 목사님의 설교, 불이 있는 설교를 올려야 시청률이 올라온다는 거야. 아, 이래가지고 제 설교가 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방송도 하고 또 제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제가 지금 숫자를 못 세지만 아무튼 백만 명을 구원하고 죽을 테요 제가. 그래서 불의 전차가 돼가지고 강한 용사가 되어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제는 숫자를 백만 명 앉혀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믿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다 모아놓으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Holy Fire, 이 불이 우리 안에 붙으면 여러분 그 불이 온 천지 산하를 압도하며, 여러분 불 탈 때 여러분 불이 막 소리 내는 거 보셨어요? 불이 바람을 타고 웽웽거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불이 날아가는 속도가 40km, 50km, 때로는 60km 날아가 버려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순식간에 수천 킬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밖에 다른 사람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바람과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그랬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어 주의 종들을 도우시며 성령의 불을 던지시며, 그래서 앉아있는 자리와 그 모든 그 플레이스를 전부 다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 불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언적 액션을 할 거예요. 제가 여기 기도원 올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함성을 지르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성, 그러니까 이게 눌려 있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목소리가 작아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그게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이 사람 안 죽어. 이 사람 안 죽어. 이 사람은 그냥 하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마귀에게 눌리면 이게 뭔가 목소리가 크게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성대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막 빨아먹어볼 것 같잖아요. 제가 제가 청중 흡입력 있는 목사입니다. 수만 명 수천 명 그냥 빨아먹어버리네요. 제가 그냥 막 씹어 아기작 아기작. 그러니까 그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불이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레오니다스라는 그 스파르타의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세계 전쟁사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300명의 군사를 몰고 100만 대군과 맞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이슬람 대군과 그 페르시아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르의 왕이 100만 대군을 몰고 오는 겁니다. 크레스크셀이라고 그래요. 그 아하수르의 왕이 스파르타와 그리스를 먹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배를 몰고 스파르타를 몰고 오는데, 어마어마한 산에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그 백만 대군이 스파르타로 진격할 수 있어요. 그 요새 딱 300명이 방패와 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만 명이 쩔쩔매는 거야. 왜? 목숨을 걸어버렸거든. 시체를 산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 용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지원군이 왔을 때, 제가 그 인상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지원군이 몇천 명이 왔어요. 300명의 군사를 돕기 위해서.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그 군사장에서 그대의 직업은 무엇인가? 예, 이발사입니다. 그대의 직업은 무엇인가? 예, 농사꾼입니다. 이래요. 그때 이 레오니다스 왕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자기들의 군사는 압니다. 자기 군사들을 향하여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할 때는 방패와 칼을 치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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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직업이 따로 다 있죠. 여러분들은 직업이 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함성을 지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가고,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앞세우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리며 그들을 씹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간이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만 함성만 찌르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마지막 액션입니다. 다 일어나세요. 자, 가슴에 배에 힘을 주어야 큰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Take the nation 열방을 쳐라 오는데 그 열방을 가는데 모든 장애물들은 내가 편지가 되어버리라고 내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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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시작. 약해 약해 약해. 이건 또 뭐야? 이거는 빨리 하는 거예요. 뭐야? 요렇게라고 그랬어. 요렇게 벌써 각도가 달라. 목사님도 하셔야 돼요. 예, 예 없이 해야 돼. 반주자도 하고 다 해야 돼. 자, 봐요. 딱 각도가 나오고 우와 우와 우와. 아, 좋아 좋아. 예, 지금 이 순간에 립싱크하는 사람은 손 가만 안 둬요. 여기서 지금 군인이 교양을 찾아? 군인은 교양이 없는 거예요. 군인은 용감 무쌍해야 되고 목소리부터 위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준비하면 우와 하는 거예요. 준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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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준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 역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우리의 복음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우리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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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박수로 영광 그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설교가 아무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한번 쫓아보자. 그래가지고 식탁에 모여.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자 모여. 자, 우리 앞에는 우리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마귀 역사 귀신들, 에? 이 사단의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라. 와, 온 가족 해야 돼. 걸음맛 하는 애들도 다 시켜.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계시죠? 목사님 손 들어. 목사님들 목사님 손 들어봐요. 빨리 목사님들 손 들어봐요. 예, 손 내려. 그러면 교회 가서 사셔야 돼. 내가 오늘 오다리 기도 가서 박인민 목사한테 아주 그 애연적 액션, 예? 여리고성 요수와 군대가 했던 애연적 액션을 배웠다. 우리 교회가 이거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거 전세계를 다니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오사카, 내가 저번에 가서 오사카의 가장 큰 교회 제가 설교하는데 일본 성도를 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제가 다 일본 귀신들이 다 떠나가버렸어. 전 아프리카 오지든 어디든 가 이걸 해 제가. 예. 그래서 단 한 시간 만에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강한 용사로 만드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제가. 예. 제가 그런 기름부음을 주셨어요. 딱 한 시간이면 필요해. 용사가 되는데 긴 시간이 필요 없어. 함성 일단 나와야 돼. 그래서 군대 가면 전방에 함성 3초간 실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군인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에쭝샤 자리에 에쭝샤 되겠어요? 에쭝샷 이게 딱 각이 나와야지. 예? 전방에 함초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다 다 해봤잖아. 근데 왜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 용사들이 그걸 안 하냐고. 해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십시오. 사업장에 직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 사업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예, 사업이 안 되는 거 봤더니 귀신들 때문이야 이거. 악한 마귀가 우리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니까 이거 방해하는 거다. 우리 직원들 다 모여. 자, 지금부터 한다. 우와 이거 해야 돼. 아시죠? 전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 이거 끝나고 여기 옆에 우리 교회 사업장 여기 공장에 가는데 나 거기 가서 설쳐요. 지금 바로 끝나고 가야 돼. 지금 여기 바로 기도원 옆에 우리 성도 공장이 있어가지고 신방 가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 우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그만합시다. 2020 It's gonna be a breakthrough. 2020년은 내 삶의 브레이크스루의 해가 된다. 아멘. 돌파의 해가 된다. 믿는 사람은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래 할렐루야. 두 손 번째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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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시켜드게 배로 가봐.